2014 K리그 정규 시즌은 마무리됐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승부가 있습니다. 경남과 광주가 1부 리그 잔류와 승격을 놓고 마지막 승부를 펼치는데요. 두 팀 모두 절박합니다. 이 소식 김기범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광주 FC는 지난 2012년 잊지 못할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프로축구 승강제 도입 이후 처음 2부 리그로 강등된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후 K리그 클래식 복귀를 위해 간절함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올 시즌 2부 리그 4위에 머물렀지만 플레이오프에서 강원과 경찰청을 꺾고 마지막 관문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쌀쌀한 날씨 탓에 체육관에서 마지막 담금질을 마친 광주는 3시즌 만에 1부 리그 복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사실 여기까지 왔고 마지막 한 골이 남겨서 저희 다시 1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격의 간절함이냐 잔류의 절박함이냐. 프로축구 K리그의 마지막 승부인 승강 플레이오프는 오늘부터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